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제시 길에 대한 길을 읽어보겠습니다. 길, 정철호. 누구나 가야 하는 길. 잘나도 못나도 언젠가 가야 하는 길.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도 사랑도 미움도 없는 길. 과연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를 쓰면서 느끼는 거지만 삶의 과정 속에서는 불평등이 있을지 몰라도 죽음은 평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나도 못나도 누구나 가야 하는 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죽음은 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지 내일지 몰라도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요. 삶의 과정 속에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좋은 일들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도 미움도 없는 무색, 무취, 무미의 그러한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것은 결국 죽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삶과 죽음은 여기선 이야기를 안 했지만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직사라고 했죠. 그죠? 살아있고 죽어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가 아닐까요? 네, 오늘은 제시 길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